안녕하세요. 데이마키 이사연입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릴 모델은 바로 이 GT35라는 진동형 클립 튜너입니다. 이 튜너는 현의 진동을 통해서 튜닝하는 튜너로서 주위 환경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튜너를 기타에 장착하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클립형 이렇게 벌어지는 집게가 있죠? 이것을 헤드에 끼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클립을 벌려서 헤드에 편한 곳에, 보기 편한 곳에 이렇게 끼우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액정을 자신의 보기 편한 위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원을 켜보면,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튜닝을 하시는 거고요. 자, 이 GT35 클립형 튜너는 진동형 튜너죠? 자, 제가 한번 튕겨볼게요. 자, 그냥 튕기면 현의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액정이 표시가 되죠? 제가 이 집게를 잠깐 빼볼게요. 자, 아무리 쳐도 지금 소리에 변화가 없죠? 자,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튜너는 오로지 현의 진동만 캐치를 해서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른 소음이 아무리 시끄럽게 들려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이점이 있죠. 자, 그러면 이 GT35의 기능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뒷면을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모드라고 써 있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이 모드 버튼을 짧게 한 번씩 눌러주면, 자, 지금 알파벳이 바뀌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여러 가지 알파벳으로 바뀌게 되죠? 이 모드를 통해서 다양한 튜닝 모드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피치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눌러보면 지금 440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1단위로 바뀌시는 게 보이시죠? 짧게 짧게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 누르고 있으면 좀 빨리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430Hz부터 450Hz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기본적인 Hz는 440Hz니까 뭐 보통 쓰실 때는 440Hz로 맞춰놓고 쓰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신이 보기 편한 위치에다가 끼워놓고 튜닝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먼저 크로매틱 모드로 제가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이 크로매틱 모드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CD, EFG, ABC가 모두 표기되는 모드고요. 저희 다른 제품 중에 이런 DT10 모델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가 이에 해당되고요. 뭐 DT50 같은 모델은 같이 C로 해서 크로매틱 모드가 이제 동일하게 나옵니다. 기능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6번 줄을 한번 맞춰볼게요. 6번 줄은 그냥 튕겼을 때 개방현음이 E가 되어야 됩니다. 자, 튕겼는데 지금 약간 흔들리지만 막고 있죠? 제가 조금 풀어볼게요. 자, 제가 조금 풀어봤어요. 자, 지금 D가 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알파벳 E가 돼야 되니까 조금씩 올려줘야겠죠? 지금은 E플랫이니까 조금 더 올려서, 자, 여기서 지금 녹색불이 들어왔죠? 이게 바로 정확하게 튜닝이 된 상태고요. 제가 이거 조금 풀어보면 지금 바늘이 가운데에서 조금 왼쪽으로 갔죠? 이건 지금 정상음인 E음에서 음이 약간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제가 음을 좀 올려볼게요. 자, 이 상태는 가운데서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바늘이 갔죠? 이것은 음정이 약간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맞추실 때는 이 삼각형 바로 밑으로 정확하게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액정이 녹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타 모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뒤에 있는 모드 버튼을 눌러서, 자, G모드, 기타 모드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6번 줄을 튕겨보면, 자, 숫자 6, 6번 줄에 해당하는 6번 줄에 6이 나오고 알파벳 E 이렇게 나옵니다. 뭐 5번 줄을 튕겨보면 마찬가지로 5번 줄에 개방현음 A가 나오게 되죠. 자, 제가 이걸 튜닝을 위해서 조금 줄을 풀었다가 한번 튕겨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음정이 약간 떨어지죠? 이걸 올려서 가운데로 맞춰줘서, 자, 초록불과 6의 2가 되면 6번 줄 세팅이 끝난 겁니다. 자, 5번 줄도 마찬가지. 튕기면 지금 약간 왼쪽으로 가 있는데 올려주면,
자, 5에 A 정확하게 초록불이 들어오게 되죠. 이렇게 튜닝하시면 기타 모드에서도 정확하게 튜닝을 하시는 거고요. 참고로 기타 모드로 튜닝할 때 알파벳이 분명히 6번 줄이나 5번 줄뭐 이런 특정 현을 튕겼는데 해당 현이 안 나오고 다른 줄이 표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6번 줄을 뭐이 상태에서 줄을 좀 풀어볼게요. 자, 분명히 6번 줄을 쳤는데 4에 D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런 건 뭐냐면 기타 모드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현의 음역대를 많이 벗어나게 되면 제대로 캐치를 해서 표시를 못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6번 줄이 아니라 지금 4번 줄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시 모드 버튼을 눌러서 자, 이렇게 크로매틱 모드로 다시 변환을 한 다음에 자, 튕겨볼게요. 지금 알파벳 E가 나와야 되는데 6번 줄을 튕기면 지금 알파벳 D가 나오고 있죠. 이 상태면 음을 알파벳 E가 나올 때까지 조금 올려서 맞춰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시 기타 모드로 가서 보면, 자, 기타 모드 튕겨볼게요. 자, 정확하게 6번 줄과 계명 E가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DT35 튜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작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자, 피크랑도 비교해봤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이처럼 DT35 튜너는 작고 가벼워서 휴대가 간편하고 어디서든 빠르게 튜닝할 수 있는 튜너입니다.